이제는 칼슘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칼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외모나 이런 몸매 보다도 정말 키 크는 데는 돈을 정말 아끼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키 크는 데는 씨가 있거든요. 남자애들은 또 키가 작으면 치이고 막 이러니까 정말 키 크는 데 관심이 많거든요. 영국에서 논문이 발표된 얘기가 있는데요. 키 10cm에 연봉이 10% 정도 차이가 난대요. 키가 좀 크면 옷 테라든지 이런 게 나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정도면 괜찮은데 만약에 되게 키가 작으면 뭐 옷을 입어도 티도 안 나고 그렇죠. 그게 또 평생 자신감이랑 연관이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정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아이들도 학교 다닐 때부터 학교에서 우유를 꼭 먹게 하는 거예요. 저 정말 우유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우유 맨날 몰래 가방에 넣어가지고 오다가 우유 터져가지고 먹기 싫은 아이들이나 알레르기가 있으면 꼭 체크를 해달라. 근데 그게 아니면 꼭 필수적으로 먹이는데 우리 아이를 꼭 이렇게 뭐 집에서 잘 안 먹으니까 흰 우유를 학교에서 꼭 먹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정말 우유가 그렇게 우리 아이들 키 크는데 도움이 많이 되나요? 우유가 키가 크는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인데 우유에 칼슘이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우유의 주성분은 뭘로 되어 있을까요? 칼슘의 왕 뭐 이러면서 막 칼슘 이렇게 하면서 우유 많이들 우유송도 있어요. 그렇죠. 우유송에도 그런 칼슘 얘기가 나와서 유치원 때부터 아이들이 맨날 우유송 아 우유 좋아 우유 좋아 막 네. 그렇게 하는 노래 부르기 때문에 저는 칼슘이라고 생각하는데 아 그렇게들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우유의 주성분은 물입니다. 뭐 단백질, 지방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닙니다. 네. 물이에요 물. 물치고는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물치고는 지방이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물치고는 칼슘이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인 거지 우유에 칼슘이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네. 원래 칼슘 하면 뭐가 딱 먼저 떠올라야 되나요? 뼈채 먹을 수 있는 생선으로 알려져 있는 멸치입니다. 멸치. 멸치 100g하고 우유 100g하고 비교해보면 칼슘이 누가 더 많아요? 멸치가 한 몇십 배 많을걸요? 그 정도로 사실은 멸치가 왕인데 자꾸 우유를 띄웠기 때문에 우유가 칼슘이 많은 식품으로 알려진 거죠. 병원에 가셔서 건강검진 하실 때 이렇게 설문조사 하잖아요, 요즘은. 네. 거기에 일주일에 유제품을 몇 번 드십니까? 이게 나와요. 아, 맞아요. 네. 그 항목은 뭘 체크하려고 하는 거냐면 칼슘을 얼마나 자주 섭취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항문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바뀌어야 됩니다. 일주일에 뼈채 먹는 생선을 몇 번 드십니까? 로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게 우유로 되어져 있어요. 그 이유는 외국에 낙농협회가 자기네 우유를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선전용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사실은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유를 많이 먹는다 그래서 막 키가 크거나 그러진 않겠네요. 키 큰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저는 우유 먹고 키 컸어요 이렇게 하는 친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키가 큰 이유는 그 안에 들어있는 칼슘이라기보다는 네. 그 안에 들어있던 단백질입니다. 아이들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칼슘이 아니고요. 단백질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 돼지들을 키우잖아요. 네. 또는 소를 키우잖아요. 뭘 먹여요? 사료. 사료를 먹입니다. 사료의 80% 이상이 옥수수예요. 네. 옥수수는 식물치고는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옥수수 안에는 제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걸 먹이면 사료는 3개월 만에 1년치만큼 키울 수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네. 그래서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실제로 덩치가 커질 수 있고 키도 커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우유 먹으면 칼슘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해서 칼슘만 많이 먹으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유는 물치고는 지방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살찌기도 훨씬 더 좋거든요. 네. 칼슘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인이라고 하는 성분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이 인이라고 하는 성분은 산성이고요. 네. 칼슘은 알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뼈 속에서 칼슘이 많이 빠져나오는 작용을 하는 게 바로 이 인이라고 하는 성분이에요. 우유 절대로 먹지 마라 뭐 이렇게 표현하는 유튜브들 보시면 우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 그것도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얼핏 그런 거 본 것 같아요. 우유 많이 먹으면 뭐 아토피 생긴다. 그럴 수 있죠. 아토피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를 해드렸던 것처럼
우유를 먹어서 아토피가 생겼다라기보다는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이 우유를 먹을 경우에 그 증상이 많이 발현이 되죠. 그래서 예전에 저 어릴 때는 락토우유 이런 거 있었어요. 락토우유는 이제 설사하지 말라고. 우유 먹으면 설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유당불내증이라고 하거든요. 우유 안에 들어있는 당분 성분이 유당이라고 합니다. 이 유당이 우리 몸에서 소화가 돼서 분해가 돼야지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게 그대로 흘러내려가면 장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얘를 막 먹고 이상 증식을 하는 거야. 그래서 가스도 많이 나와서 방구도 부릉부릉 이렇게 크게 끼게 되고 화장실 가서 주르륵 설사를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유당불내증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유 안에 들어있는 당 성분이 락토우즈라고 하는 당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미 분해한 우유, 그래서 락토우유 이런 것들이 나왔던 거죠. 그거 먹으면 이제 설사하는 일이 없는 거죠. 키 크는데 칼슘만 많이 먹어서 되는 거는 아니네요. 예, 예. 오히려 뭐 고기나 뭐 이런 거를 같이 그렇죠. 먹는 게 더 건강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뼈를 구성하는 게 칼슘만 있는 게 아니라 마그네슘, 뭐 인, 붕소, 그다음에 CPP라고 하는 단백질, 비타민 D3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있어야만이 사실 뼈가 잘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칼슘만 많이 먹으면 뼈가 저절로 잘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칼슘에 대한 오해인 겁니다.